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계란 많이 드시죠? 사실 계란이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고 영양소가 많은 음식이긴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계란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계란 노른자에는요 굉장히 많은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몇 가지 연구들이 나오면서 또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계란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계란을 드신다면 몇 개 정도 드시면 좋은 건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와 함께 건강하게 계란을 고르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계란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겁니다. 호주에서 연구된 논문인데요. AJCN, 즉 미국 임상영양저널에 2015년에 실린 논문입니다. 약 14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당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을 반으로 나눠서요. 한 그룹은 그냥 평소처럼 식사를 시키셨고 나머지 한 그룹은요. 계란을 두 개 정도를 더 추가해서 먹게끔 했습니다. 3개월을 지켜보고 나서 이분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본 방법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계란을 두 개 추가로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는 콜레스테롤 상승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를 통해서 계란을 먹어도요. 콜레스테롤을 별로 올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듣기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또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던 분들이 계란 두 개 정도 추가하는 것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많이 안 먹던 사람들이 계란 두 개를 먹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다른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가담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계란을 먹어도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를 또 뒷받침해주는 많은 또 가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으로 먹는 영향이 바로 20%밖에 해당되지 않고 나머지 80%는 간과 같은 장기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지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을 그렇게 많이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미국 식생활 지침 자문위원회에서 2019년 1월 달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계란이라든가 뭐 새우같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과거에는 먹지 말라고 많이 자제했지만 지금은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19년 3월 달에 조금 비관적인 또 다른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자마에 실린 논문인데요. 자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의사협회에서 만들어낸 굉장히 믿을만한 저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약 2만 9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17년간 관찰해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계란을 하루 한 개 이상, 즉, 콜레스테롤 양으로 따지면은 300mg 이상을 더 먹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혈과 질환과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사망률을 18%까지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실망스럽죠? 한마디로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으면 확실하게 사망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상반의 논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아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 뭐 계란이라든가 새우 같은 음식들을 일부러 안 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란에 들어있는 너무 많은 영양소들이 있고 또 콜레스테롤 자체가 우리 몸속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냐? 심장병의 경험이 있거나 뇌졸중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지혈증 치료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계란을 좀 드셔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계란으로 오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영양소들, 많은 비타민들,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라이시틴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너무 몸에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란을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코너티켓 대학의 영양학과에 대해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하루에 3개 정도 계란을 꾸준하게 먹었더니 오히려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LDL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3개까지 괜찮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국 국립보건국에서는요. 권고되는 한도가 없다라고 이해할 정도로 계란을 많이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 임상영양저널에서는요. 일주일에 12개까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호주에서 국립심장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일주일에 한 6개에서 7개까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따져보면 하루에 2개 정도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 조금 더 많이 3개, 4개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계란 평상시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걱정 말고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계란을 고르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계란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란입니다. 일반적으로 곡식을 먹으면서 암탉을 기르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유기농 계란입니다. 이 곡식에 유기농 곡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약물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초지 계란입니다. 자유롭게 풀어놓고요. 식물도 먹고 곤충도 먹으면서 자연 음식을 먹으면서 자란 암탉이 낳는 그런 계란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메가3 함량을 좀 증가시킨 계란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계란은 어떤 계란일까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목초지 계란이 가장 건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초지 계란 속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물과 곤충들을 먹고 자란 그러한 닭들은요. 훨씬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에 더 건강한 계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계란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계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또 계란을 많이 먹어야 되나 적게 먹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또 노른자를 떼고 먹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한 질병이 없으시고 건강한 분이시라면 걱정 말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건강한 계란 잘 드셔서 또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